예, 안녕하십니까. 물리선생 김목예입니다. 예. 저는 저기 외대부고를 한 7, 8년 전에 이제 처음 외대부고에서 이과반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교감선생님 부탁으로 가서 잠시 수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외대부고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요. 저는 여기 대치동에서 재종반에서 20년 정도 재수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시작한 거는 지금 한 8년 전에 내신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대부고의 이제 그 시험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물리학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학 원이라는 책은 이 학생들을 물리학자를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물리학 원은 이공계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물리학 원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그 성취도를 물어볼 때 정량적인 양을 물어보지 않고 정성적인 양을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A와 B 두 값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A와 B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물리학원의 성취 기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물리학원에 나오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험과 학교 내신 시험에서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리 문제라는 것이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시험에 이제 학교 내신이라든가 수능에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개념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하고 이해한 것하고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처음 제가 수업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학생들의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해보는데,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작용 반작용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까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냐면 두 작용 반작용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가 왜 같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수업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처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럼 운동 에너지가 왜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배웠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특히 수능 같은 경우나 또는 평가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은 다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왜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가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식으로 뭐그 문제 자체가 교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들이 원하는 어떤 그 성취 기준하고 서로 핀트가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리학원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념적인 부분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를 볼 때마다 모든 문제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 보면 물리 문제가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익히 봐왔던 형태가 아니면 무조건 이건 새로운 유형 문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개념적인 부분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학생들은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데 집중돼 있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험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물리 수업 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고, 사실은 이게 이과장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물리 수업 시간에 시키는 것도 제가 제 수업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1은 일단은 이제 전체 커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단원 역학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1단원 역학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이 고전역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평가원 또는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역학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수능이나 평가원을 보면 역학 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20번 문제는 역학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왜 역학을 이렇게 중요시하느냐면, 역학이 역학 자체가의 중요도보다는 이 역학 자체가 뭐냐면 물리학의 모든 파트를 이해하는 기본 논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물리학인 뭐 양자역학, 상대론 다뭐이 고전역학의 기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무슨 갑자기 그냥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똑같이 고전역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역학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역학을 중요시하는 거고,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역학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커리로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가 역학이고, 그 다음에 1단원의 역학 다음에 상대론하고 열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역학 파트만 1학기 중간고사 때 보고, 그 다음에 상대론하고 열역학하고 전기장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자기장부터 파동 앞까지가 2학기 중간고사, 파동 뒷부분에서 현대물리까지가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범위가 1단원 역학 파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론 상대론하고 열역학은 빠집니다. 1단원에서. 그래서 1단원 역학하고 그 다음에 2단원의 전기장부터 자기장까지인데, 자기장에서 전자기도 파트는 빠집니다. 그래서 1단원 역학, 그 다음에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자기도 전까지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가 상대론하고 열역학,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자기도 파트와 파동, 그 다음에 4단원의 현대물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외대부고 그 시험 범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역학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범위로 따지면 1학기 기말고사보다 양이 작습니다. 양은 작은데 내용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훨씬 어렵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점짜리가 없거나 있어야 한명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기말고사부터는 100점짜리가 뭐 7, 8명씩 나오고, 많게는 14명, 15명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말고사 범위는 이 우리가 이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려다 보면 물리학 원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커리를 잡을 때, 예, 무조건 1학기 중간고사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커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 범위는 학기 중에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역학 전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원이 역학, 고전역학과 열역학, 상대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2단원이 전기장, 자기장 들어가고, 3단원이 파동, 4단원이
현대물리 파트인데, 그래서 그 현대물리 파트는 아주 내용이 작습니다. 내용이 작으니까 대부분 학교가 그냥 파동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나눠보면 3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역학, 2단원 전자기장, 3단원 파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커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겨울방학 8회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8회 정도에, 역학 수업만, 개념 설명만 끝내면 4회 정도가 끝납니다. 역학이. 그러면 이제, 진도는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단원, 4단원, 4회 정도의 역학 파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의 전자기장 파트를, 진도를 계속 나갈 거거든요. 진도를 계속 나갈 건데, 이 1단원 역학 부분을, 문제는 계속 1단원 역학 부분 위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쪽으로 풀고, 학생들 테스트지도 주로 역학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감에 따라서, 뒤에 진도 나가는 파트는 계속 문제를 추가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테스트할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학이 딱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뭐 잠깐 한 일주일 정도만 제대로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역학 위주로 방학 때 계속해서 그 문제 연습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고 이제 학생들 테스트를 하면 이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첫 수업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또는 좀 늦으면 세 번째 수업부터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아마 코멘트하고 학생들의 이제 테스트 점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학생의 경우는 현재 어느 파트가 좀 약하고 어느 파트가 좀 잘하는 파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코멘트를 달아서 PDF 파일로 아마 카톡으로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잘 적응한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게 되는데 그런 파트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필요하면 아 나는 이 파트 문제를 좀더 풀어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제가 또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제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또 이제 선행이 좀잘돼 있는 학생이 있고 안돼 있는 학생이 있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행이 돼 있건 안돼 있건 학생들은 처음부터 다시 저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 경우에 이제 차별을 두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달리 줍니다. 그래서 아 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따로 제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처음 배워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익힐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은 또 그러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의 시험지,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대부고에 이제 젊은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이제 수업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쭉 검토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상당히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 학교들은 대부분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외대부고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게 주류인데, 그래도 어쨌든, 젊은 선생님이라서 의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작은 문제들이 딸린 문제들이 있죠. 그런 형식의 문제들을 이렇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학 파트에서 하나, 전자기 파트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그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낸 문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할때 칠판 판서라든가 슬라이드 같은 거, 요런 사진도 좀 찍어오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찍어오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해서 수업할 때 이제, 이게 좀 다루지 않는 내용이, 물리학 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수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런 문제도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또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신은.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강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 역시 학교 수업에 열심히 들어줘야 됩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야지 학교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내 학교 내신 문제는 어느 학교나 다70% 정도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근데 다 똑같은데 그30% 정도가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그 30%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원에서 열심히 들었어도 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맞추기 어려울 거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이제 필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필기가 진행되면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넘겨봤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수업에 관련된 학교 수업하고 관련돼서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사실 뭐 낯설은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한 번씩 봤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준비시킬 거는 일단은 무조건 역학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한 가지가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매년 그러는데요. 이제 외대부고만 매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서너 명씩 학생들이 빠집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아 이게 중간고사 때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게 도저히 기말에서 뒤집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좀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중간고사 때잘 봐놔야지. 사실 중간고사 때 점수가 잘 나오면 기말고사는 내버려둬도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받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도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무조건 중간고사를 일단 잘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는 또 학기 중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양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바로 이제 임박한 그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주어진 것만 내다보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계속해서 역학을 연습을 시키고 해서 중간고사를 대비시키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이제 그 외대부고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 같은 경우인데,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과제물에 나가는 문제 양은 꽤 많이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부모님들이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과제물이 굉장히 많은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리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리 문제는 사실 다 모아보면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 물리학 원 전체 다 따져보면 한 450에서 500문제 정도 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뭐 수능 볼 때까지 푸는 문제 보면 한 2000문제, 3000문제 정도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적인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물을 줄 때,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의 문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는 또 많이 풀어보고 싶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양을 주되,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필수 문제니까 이거는 꼭 풀어와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그 과제물 평가할 때도 그 필수 문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지, 문제 전체를 다 풀었냐, 안 풀었냐, 이걸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저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겨울방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